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이 6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미국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슈 종목과 주요 ETF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중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시간대별로 내용을 골라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시간대별로 내용이 표기되니까 확인하셔서 내용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0.72% 하락했고요. S&P 500은 0.3% 하락하면서 3일 만에 하락세 보였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0.34% 상승하면서 3일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시장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다우가 9개 종목, 나스닥이 29개, 그리고 S&P 500이 223개 종목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구재 수주가 강세를 나타냈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오전 늦게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22일 차 맞이했고요. 5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0.7% 증가한 2,672억 달러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3.202%로 상승했고요. 유가는 2.03% 상승하면서 109.81% 8달러 기록했습니다. 금은 하락하면서 1824달러 기록했고요. 비트코인은 2873달러로 2만 달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한2% 넘게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현재 주요 지수 선물은 보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빅스 지수는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는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는데, 에너지가 2.78%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세 견인했습니다. 유틸리티 0.81%, 헬스케어 0.39% 상승했고요. 경기 소비재가 1.0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05%, 소재가 0.82%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빅세븐 동향도 확인해보면,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전일과 같은 가격으로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0.32%, 메타 플랫폼스 0.39%,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알파벳 1% 이상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오늘 2.78%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은 오는 7월 12일과 13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실시합니다. 이때도 상당한 매출 견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연말에도 프라임데이와 같은 별도의 할인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고요. 아무래도 올해 매출 성장세가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 에너지 제일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보험업체들의 헬스케어 플랜 관련된 기업, 건강보험업체들 주가가 강세 나타냈고요. 대형 제약주들도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오늘 농장 관련, 농산물 관련 기업들은 지난주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자,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가 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와 헤스,
그리고 메르선 오일이 그 뒤를 이었고요. 또한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무려 6개 종목을 랭크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인 가운데 유가가 2% 이상 급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는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과 질소 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4%대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폭 하락했는데 오늘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와 엔페이지 에너지도 오늘 계속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SC가 3.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리드엠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를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3.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렉트로닉 아치가 3.53%, 오토데스크 3.43% 하락했고요. 크루즈여행 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지난주에 크루즈 업종이 거의 10%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돼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가전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치아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투이트,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이베이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인수합병 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저비용 항공운송 업체입니다. 스피디 에어라인스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30일 인수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최종 인수업체로 프론티어 그룹 홀딩스를 권고하는, 주주들에게 권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트블루 에어웨이스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계속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프론티어 그룹과의 인수합병을 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밌는 건 장마감 후에 제트블루 에어웨이스가 관련 인수합병 조건을 보다 높게 제시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다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1.62% 상승했고, 프론티어 그룹 홀딩스는 11.2%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도 다국적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가 약국 체인 인수를 위해서 자금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1.3% 상승했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인 FTX가 인수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로빈후드 14%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코로나19 백신 소식 전해졌습니다. 생물제약 업체인 바이오엔테크 7.21% 상승했는데요. 파이저와 공동 개발한 오미크론 기반 코로나19 백신이 개선된 면역 반응을 생성했다고 발표하자 오늘 주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파이저도 0.56% 상승했고, 모더나도 오늘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업체입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10.76%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 가격의 지속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영향인데요. 또 릴레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 목표 주가를 $7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배드베스앤비욘드 3.57% 하락했고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플로어앤데코 1.36%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Z 2.57%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북미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E 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희토류 및 전략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REMX 3.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대 구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는 측면을 들어서 보합선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채널 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오후 6시 미국 주식 투자 반상회를 통해서 채널 K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